계속 논란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스팟이든 뭐든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여기가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의사 언니,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오르가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병원에 오르가즘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오르가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처음에 흥분을 하고 관계를 하다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것을 오르가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르가즘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적인 흥분, 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남자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리고 체성신경 이렇게 다양한 신경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오르가즘을 실제로 못 느끼는 여성분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감증 부분에서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성의 대부분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부위는 클리토리스예요. 클리토리스는 지난 시간에 해부학적인 위치를 설명드렸었죠. 음핵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클리토리스는 사실은 그 안쪽에 더 많은 부분이 있고 바깥에 노출된 부위는 클리토리스의 일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질의 전벽, 위쪽 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할 때 이 안쪽이 같이 자극이 되고 또 밖에 나와 있는 클리토리스 부분이 자극이 되면서 여성이 성감을 느끼게 되고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클리토리스 자극만으로도 여성은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많은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오르가즘이에요. 그게 지스팟이에요, 그럼? 지스팟은 달라요. 그래요? 그럼 왜 오르가즘 연관 검색에 지스팟이 뜨는 거예요? 지스팟 같은 경우에는 질 안쪽 12시 방향? 10시에서 한 2시? 요쯤 부분을 말을 하는데 사실 지스팟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은 정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요. 한 논문에서는 시체를 해부를 했는데 해부한 시체에서 지스팟을 발견을 하였다. 하지만 지스팟은 신경다발이 아니라 혈관들이 엉겨져 있는 부위였다 라고 발견한 논문이 나왔고요. 이 논문을 바탕으로 MRI를 찍은 논문이 나왔어요. 13명의 여성을 MRI를 찍었는데 이 중에 10명의 여성에서 그 비슷한 위치에 지스팟이 존재한다. 하지만 가장 또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해부를 하였는데 앞쪽을 잘라서 봤지만 정확하게 지스팟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위는 없었다 라는 논문이 또 나왔어요. 계속 아직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 하나는 여성의 질 상벽 한 10시에서 2시 방향 요 위치가 성감의 중요한 부위인 것은 맞다라는 거죠. 계속 논란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스팟이든 뭐든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 클리토리스랑 전 질벽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위의 자극이 여성의 성감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 요게 포인트인 거죠. 실제 시술 중에 지스팟에 필러나 지방 이식 등을 해서 이렇게 융기를 시켜서 더 흥분을 시키게 하는 시술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최근 미국의 논문에서는 이 시술을 하였을 때 10명 중에 8명은 성감이 더 좋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자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성감대인데 뭔가를 시술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손상시키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제가 외래에서 실제 시술을 했을 때에는 세 분 중에 한 명 이상, 한 명에서 두 명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땐 신경이라는 것이 바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완벽하게 손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의 손상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 그거예요. 전질벽이 성감이 중요하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즉 오르가즘에는 전질벽과 클리토리스의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걸로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